안녕하세요, 롱태우성입니다.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그 첫 번째 시간 정렬이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 영어로 sort라고 하는데요. 정렬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재배열, 재위치 시키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목록의 데이터들을 입력된 데이터들을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크기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는 거다.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정렬이다라는 거죠. 정렬, sort. 됐고요. 그 다음에 정렬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정렬을 실행하게 되면 현재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인접한 데이터를 모든 범위로 자동으로 지정을 해줘요. 정렬이. 아울러 정렬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다른 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택한 영역에서만 정렬을 수행한다. 자, 이건 뭐 잠시 후에 한번 이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행기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정렬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렬할 때는 이제 오름차순, 올라가는 순서, 내려가는 순서, ascending, descending인데 뭐 영어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거 1, 2, 3, 4, 내려오는 거 4, 3, 2,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정렬은 숫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 거에서 큰 것이고 내림차순은 그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영어 같은 경우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겠죠. 우리 한글은 의미가 없는 거고 영어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오름차순 정렬을 할 때 대소문자 구별을 해줘야 되고요. 일단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거 좀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가겠습니다. 우리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직접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있고 성명은 일부러 이제 뭐 나나나 가가가 랄랄라 가가가 다다다 했어요. 눈에 좀 띄게끔 가나다라 하려고. 지금 데이터의 정렬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게 되면 정렬 대화 상자가 나오면서 지금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얘는 타이틀이니까 정렬하면 안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정렬할 범위를 잡았죠. 그죠? 그 다음 조심하시게 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리글 표시는 성명 국어 영어 수학인데 저거는 정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를 해제를 해버리면 성명 국어 영어 수학까지 같이 정렬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그러니까 머리글이 바로 성명 국어 영어 수학이거든요.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예에서는. 됐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렬하고자 하는 범위에 한 셀만 클릭하고 정렬을 누르게 되면 정렬 범위를 알아서 자기가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요만큼만 정렬하고 싶다. 그럼 요만큼만 정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만큼만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정렬을 눌렀어요. 이랬을 때는 엑셀이 물어봐요. 지금 선택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을 확장해서 정렬할 거냐 아니면 현재 선택 영역만 정렬할 거냐 이렇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잠시 후에 나오니까 지금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렬의 범위가 아닌 엉뚱한 곳을 선택하고 정렬을 누르게 되면 지정한 범위를 사용해서 명령을 완료할 수 없다. 그 범위 내에서 셀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정렬 명령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것도 또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먼저 가죠. 지금 제가 요거 먼저 가겠습니다. 한글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한글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그러면 이건 이제 원래 데이터니까 내비두고요. 요 세 개를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순서니까 1, 2, 3, 4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금방 맞춘다고요. 하지만 한글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해놓고 오름차순 하면 어떤 게 더 빨리 오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겠습니다. 자, 정렬 누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선택 영역 확장 안 하고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요만큼만. 자, 정렬.
그럼 이제 정렬 대화 상자가 열렸죠. 그러면 10H예요 지금. 그쵸? 요것만 정렬하는데 옵션 누르게 되면 대소문자 구분 있죠. 이거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고요. 방향은 위에서 아래입니다. 아래입니다. 그죠? 또 왼쪽에서 오른쪽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정렬 옵션 대화 상자 보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아, 대소문자 구분 가능하고 방향은 위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도 가능하구나. 자, 우리는 여기서 대소문자 구분이고 위에서 아래쪽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 있고 내림차순 있고 우리 사용자가 지정하는 목록에 따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우리 오름차순입니다. 됐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먼저 오름차순 하니까 왔냐면 소문자, 그죠?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문자 됐나요? 그 다음에 한글 됐죠? 요 순서로 옵니다. 소대한. 대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성이 소씨예요. 소대한. 소문자, 대문자, 한글. 됐나요? 이렇게 섞여있는 데이터를 오름차순 정렬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거 소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 한글. 애우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셨죠? 일단 요거 먼저 하나 애우시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원래 한글이요. 맨 마지막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엑셀 2007부터 그렇게 돼요. 엑셀 2007부터요. 됐나요? 그러면 2003일 때는요. 한글이 맨 먼저 왔습니다. 아, 이거 엑셀이 한글 무시하네요. 그래서 2007부터는 한글이 뒤에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좀 명심하시고요. 2003 같은 경우는 한글이 먼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출제 기준이 2007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한글이 소문자, 대문자, 한글 이렇게 와요. 이거 먼저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시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거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소문자인 경우는 뭐가 먼저 온다? 대소문자인 경우에는 소문자가 먼저 온다. 반드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소문자, 대문자, 한글이 섞여 있으면 소대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 오름차순 정렬 시 그 텍스트 문자열이 하이픈, 이 대시어 하이픈을 제외하고 같으면 하이픈이 있는 텍스트가 뒤에 정렬이 돼요. 이건 뭔 소리냐면 이것도 잠시 보여드릴까요? 요거예요. 요거 지금 라 하이픈 라 다시 라, 우리 이제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더 편하시죠. 그 다음에 랄라 하이픈 빼고 똑같은 데이터 다 하이픈 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다다. 이거 오름차순 정렬을 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을 했을 때 얘도 오름차순 정렬하죠.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는데 오름차순으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미리 정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다 가는데 다다하고 다 하이픈 다하고는 하이픈 빼고는 같죠. 라라하고 라 하이픈 라 같죠.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이픈이 있는 게 뒤로 간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오름차순 정렬 시 텍스트 문자열이 하이픈을 제외하고 같으면 하이픈이 있는 텍스트가 뒤에 정렬된다. 그 얘기예요. 됐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빈셀 공백이죠.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빈셀은 정렬 순서와 관계없이, 여기서 얘기하는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에요. 관계없이 항상 마지막에 정렬된다. 가장 마지막에 정렬된다. 언제요? 항상. 그 빈셀은 공백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렬 순서는 뭐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을 하든 빈셀 공백은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정렬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인데 이건 이제 시험 문제 잘 언급하는 게 뭐냐면 숫자라든가 기호, 그죠?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한글, 빈셀 다 섞어놓고 어떤 게 먼저 되느냐,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럼 가겠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 소대공원 머릿속에, 그 소대하는 머릿속에 외우셨죠? 소문자, 대문자, 한글. 됐죠? 소대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오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에다가 제가 별, 이거 뭐예요? 특수문자, 기호죠? 그죠? 특수문자, 숫자, 그 다음에 대문자 AAA, 이거 뭐예요? 공백, 빈셀, 그 다음에 한글, 이거는요 소문자, 이거는요
에라 오류 메시지. 이거 논리값 true 참, 논리값 거짓 false. 요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한 다음에 오름차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또 시험 문제 낸다고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실무에서 특수문자 숫자 대문자 소문자 한글 논리값 false true 그다음에 오류값 빈셀 이런 예제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시험 문제 내려고 그냥 억지로 짜내는 거예요. 뭐 공부하면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요 데이터를 지금 여기다가 똑같이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요, 제가 오름차순 정렬을 했거든요.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겠다. 옵션에서 반드시 대소문자 구분 확인해 줘야 되고, 됐죠? 그리고 확인을 누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건 숫자가 제일 먼저 와요. 여러분들 외우세요. 숫자가 제일 먼저 옵니다. 됐죠? 숫자가 제일 먼저 오고요. 숫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특수문자가 그 다음에 와요. 자, 수술, 수셔, 숫, 수툭. 수술 갖다가 특별한 걸로 주문을 할 거예요. 숫자, 특수문자.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소대한. 소대한. 소문자, 대문자, 한글은 아까 여기서 외웠잖아요. 외우셨죠? 자, 수툭. 소대한. 수술 특별한 걸 주문할 건데 소자 대자 한 개 소대한 그렇게 외우세요. 숫자 특수 그 다음에 소대한 그 다음에 논리값은 거짓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참이에요. 거참. 아니 참이 먼저 와야지 왜 거짓이 먼저 와요. 아무튼 거참 허참도 아니고 거참 이렇게 외우세요. 자, 수툭 소대한 거참 그 다음에 아까 빈셀은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에 온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류값이에요. 오빈. 됐죠? 그래서 숫자가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수툭. 그 다음에 소대한, 소문자, 대문자, 한글. 그 다음에 거참, 거짓참. 그 다음에 오류. 그 다음에 빈셀, 공백, 오빈. 됐죠? 수툭, 소대한, 거참, 오빈.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반대로 내림차순은요. 내림차순은 아까 이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라고 그랬었죠. 항상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요. 숫자 수툭 됐죠? 소대한 그 다음에 거참 됐죠? 그 다음에 오류 됐나요? 내림차순은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오름차순 수툭 소대한 거참 오빈 요걸 머릿속에 넣어두신 다음에 시험장 가서 문제 나오면 쓰세요. 문제지에다가. 그리고 내림차순 물어보면 그 반대로 하시면 돼요. 빈셀 마지막이고요. 요것만 조심하시고요. 됐죠? 됐네요.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출제 기준은 2007입니다. 엑셀. 요 한글이요. 요거요. 얘요. 얘가 2003에서는요. 소문자 앞에 나왔었어요. 근데 2007에서는요. 소대안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지금 제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예제거든요. 물음표 1, 나, 대문자 A, 소문자 A, 오름차순 정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정답 바꿔야 돼요. 보기도 바꿔야 되고. 왜? 2007에서는요. 엑셀이 한글을 갖다가 무시했나 봐요. 뒤로 갑니다. 소대한. 됐죠? 소대한. 오름차순 정렬하면 자, 숫자가 제일 먼저 왔죠? 숫자. 그 다음에 물음표 특수문자 그 다음에 소대안이요. 소문자 대문자 한글 됐죠? 소문자 대문자 한글 수툭 소대안.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집이 그렇죠? 요거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2007이기 때문에 그래요. 엑셀이 2007이기 때문에. 2003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그죠?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2007에 한글을 좀 무시했네요. 그래서 여기로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셔야 돼요. 자, 숫자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기호문자 특수 수툭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여기 한글이 여기로 와야 돼요. 됐죠? 우리 이제 여기는 이제 오류값하고 논리값은 없으니까 빈셀. 됐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한글이 여기가 있는 책은 요 뒤로 좀 옮겨주세요. 내림차순도 마찬가지죠. 내림차순 같은 경우도 소대 한글이 얼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되겠죠. 그죠?
한글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기호 숫자 수툭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라는 거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암기 속속도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숫자 특수 그 다음에 소, 대, 한이죠? 요게 공백 앞으로 좀 보내주시고 이건 뭐 아까 예제로 보여드렸으니까 자 숫자가 제일 먼저 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소문자 대문자 다음에 한글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로 보내주시면 되죠. 논리과 같은 경우는 아까 거참 거짓이 먼저 왔다는 거 됐죠? 오류값 그 다음에 빈셀 항상 마지막에 정렬된다. 오빈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정리해드렸습니다. 엑셀 2003, 2007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뭐 시험 출제 기준이 2007이니까 거기에 맞추셔야 되겠죠. 아울러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무에서 이런 예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꼬기 위해서 그죠? 가겠습니다. 자 도구를 이용한 정렬 이거는 뭐냐면 이 도구를 이용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정렬도 있지만 여기 홈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 여기 있죠? 여기서도 가능해요.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죠? 여기서도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됐죠? 사용자 지정 정렬 많이 봐왔던 화면 이렇게 나오는 거 됐죠? 자 다시 좀 맞추고 화면에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얘기예요. 리본 메뉴를 이용한다라는 개념 쭉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의 기준은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요. 이 기준 추가를 제가 눌러봤거든요. 64까지 가능합니다. 네, 64까지 숫자적인 개념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정렬할 때는 이제 그 값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셀에 있는 색도 가능하고요. 글꼴 색도 가능하고 셀 아이콘 우리 조건부 소식에서 했던 거 가능합니다. 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말장난치겠죠. 셀의 색깔이라든가 글꼴 색 셀 아이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7 처음 나왔을 때 오 이것도 돼 이제 이랬었어요. 됐죠? 셀의 색깔 글꼴 색 색 아이콘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렬 옵션 아까 보여드렸었죠. 대소문자 구분 그 다음에 위쪽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이거 여러분들 또 맞다 틀리다 말장난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겠죠.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정렬의 기준값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첫째 기준은 생략할 수 없으나 둘째 셋째 기준은 필요할 때만 지정한다. 이거 뭐 당연한 거고 또 첫째 기준은 데이터가 같은 경우 둘째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또 첫째와 둘째 기준이 같을 때 셋째 기준이 적용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렬의 기본이죠. 직접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자 정렬 여기서 우리가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기준을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조심하실 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거 반드시 메뉴의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정렬 범위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면 아니 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됐고 왜냐하면 성명 국어 영어 수학은 정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옵션 보세요. 옵션 아까 보여드렸죠. 대소문자 구분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명으로 성명 그죠? 성명에 입력된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셀의 색깔 글꼴색 셀 아이콘 다 돼요.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값이고 오름차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가가가가 가가가 나나나 다다다 랄랄라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 가가가 두 명이 있죠. 가가가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국어 점수가 두 번째 있는 가가가가 100점이고 첫 번째 가가가는 50이에요.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가가가 A 가가가 B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기준 추가합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국어 점수요. 국어 점수 오름차순으로 할까요? 지금 현재 올라가는 순서니까 내림차순으로 해볼게요. 얘는요. 됐죠? 자, 첫 번째 기준은 성명으로 오름차순이고 두 번째 기준은 국어
내림차순이에요. 첫 번째 기준이 같을 때만입니다. 그러면 가가가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가가가 국어 점수에 의해서 내림차순으로 됐죠. 됐죠? 네, 이게 바로 정렬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몇 개까지 줄 수 있다? 64까지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계속 이해하셨나요? 64까지 그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기준 출제, 기준 추가를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삭제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그 기준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네, 됐네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는 뭐냐면 우리 엑셀 옵션 가시면 우리 기본 설정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서 지정한 대로 정렬이 돼요.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거대로 정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렬하는 거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용자 지정 목록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정렬 관련 오류 가겠습니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일단은 선택 영역을 확장할 거냐 아니면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할 거냐, 이거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렸던 거 있죠. 정렬 실행 시 정렬 범위 바깥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셀 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정렬하려고 그러면 지정한 범위가 넘어섰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들 여기서 정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헛소리가 뜬다라는 거죠. 정렬할 곳을 선택한 다음에 좀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을 좀 욕하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나오는데 아까 요 같은 경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선택 영역을 확장할 거냐 아니면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할 거냐 이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됐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끝이 났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 정렬 전에 숨겨진 행 및 열 표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거 도움말에서 갖고 온 거예요. 도움말에서 제가 따왔어요. 숨겨진 열이나 행은요 정렬 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동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표시하는 것이 좋당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라 4점이에요 일부러 이제 좀 눈에 띄게끔 가 다 나 라 거꾸로 라 나 다 가 4 2 3 1 그러니까 눈에 띄게끔 가가 1점이고요 나가 2점이고 다가 3점이고 라가 4점이에요 눈에 띄게 일부러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정렬을 하게 되면 이거 좀 복사를 할까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렬을 해요. 그러면 지금 뭘로 할까요? 성명으로 할까요? 기준? 네, 성명으로 하고요. 오름차순 할까요? 가나다라 되겠죠? 자, 가나다라 점수 보세요. 1, 2, 3, 4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됐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지우고요. 이제 여기를 나하고 다를요. 나하고 다를 숨기기 합니다. 숨기기 됐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를 정렬합니다. 자, 정렬은 기준은 뭘로 할까요?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인데 지금 현재 머리글 표시를 해제해야 요 두 개가 되겠죠?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됐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줘야지만 얘가 범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열 A로 가겠습니다. 열 A인데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확인. 가라 1,4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숨긴 거 다시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숨기기 취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아까 같은 경우 나 다로 돼 있었거든요. 움직였나요? 안 움직인 거거든요. 다시 가겠습니다. 자, 숨기기 됐죠? 다시 정렬 내림차순으로 갈게요. 그러면 라가가 되겠죠. 라가 됐죠? 그리고 숨기기 취소.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내림차순이니까 라가 4일 됐어요. 그러면 얘 숨겨진 애들도 내림차순이니까 라, 다, 나, 가가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끄덕없잖아요. 안 움직였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름차순 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었는데 됐나요?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열이나 행은요 정렬하기 전에 반드시 표시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네들을요 오름차순으로 한번 바꿀게요. 내림차순으로 바꿀까요? 잠시만요. 내림차순으로 바꾸고, 자, 라, 다, 나, 가. 내림차순 제대로 됐죠? 4, 3, 2, 1. 그런데 얘하고 얘를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얘 내려오고 얘 올리고요. 됐죠? 그러면 나, 다 얘를 감춥니다. 얘를 감추고 숨기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 할 거니까 얘하고 얘를 갖다가 바꿀게요. 자, 됐죠?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을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내림차순 라가 내림차순 했죠? 그러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숨기기 취소를 해버렸을 때 내림차순이니까 다, 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다는 숨겨버렸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정렬 전에 숨겨진 행 및 열 표시는 반드시 정렬하기 전에 뭐야 해야 된다. 숨겨진 열과 행은 표시해라 라는 거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정렬 마무리가 됐네요. 자, 정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의 색, 글꼴색, 셀 아이콘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지정한 색, 지정한 아이콘의 그 순서에 의해서 가는 거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그 다음에 옵션, 대소문자 구분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준 추가 64까지 가능하고 기준 삭제할 수 있고 기준 복사할 수도 있고 기준 위아래로 위동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죠? 네, 정렬 완벽하게 마스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필터 기능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